안녕하세요. 저는 도시 정책 활용을 위한 행위자 모형 기반의 디지털 팀 구축 사례 발표를 맡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영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는 발표 개요와 그다음 디지털 팀 기술의 개요와 그리고 이런 디지털 팀에 대한 가상 도시 구축 사례 그리고 이를 정책에 활용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는 최근에 국가사회뿐만 아니라 스마트 시티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문제에 대해 정책적 해결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적 해결의 중요성에 비해서 굉장히 일을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에 대해서 기술적인 지원, 그 중에서도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고 향후 바람직한 추진 방향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정책적인 해결을 위해서 좀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사회 이슈가 굉장히 빠르고 복잡 다양성이 심화되어서 사람들이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책 수립을 하기 힘든 요인이 하나가 있겠고요. 그리고 사회 문제가 굉장히 대량화, 복잡화, 다양화된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통 문제만 해도 교통 하나에만 끝나지 않고 교육이나 주거와 모두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혼자서 정책을 수립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이 중에 한 기술로 디지털 트윈 기술을 고려해 봄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렇게 도시에 적용할 때에 한번 해볼 수 있는 방법이 현실의 도시를 정책을 수립하시려는 분이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확인하면 좋겠지만 이런 비용이 매우 많이 들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현실에 있는 도시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디지털 트윈 가상 도시를 구축하고 현황을 파악하고 나아가서는 예비 정책을 미리 실험을 해보면서 이 실험이 좀 타당해 보이면 정책적으로 변환되어도 좋겠다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예측을 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트윈 기술을 어떻게 구현을 하냐면 현재 세계를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 빅데이터 등을 기반을 하여서 현재 세계를 모사할 수 있는 형태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디지털 트윈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이럴 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를 모사하는 가상 세계가 구축되었을 때 현재 세계와 가상 세계가 지속적으로 데이터 현행화가 되면서 동기화가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야만 비로소 디지털 트윈이 구축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개념적으로는 그렇고요. 이런 개념이 되게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지만 도시 관련으로 활용되고 있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두 가지 사례는 버추얼 싱가포르와 중국 항저우의 시티 브레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중에 버추얼 싱가포르, 그 각각은 다 형태나 방법이 조금씩 다 다른데요. 그 이유는 목적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버추얼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도시를 도로나 건축물 중심으로 그대로 모사하는 중심으로 진행이 되어서 일조권 정책 같은 데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중국은 그런 뿐만 아니라 그 위에 교통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신호등 제어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트윈으로 좀 성격이 다르게 되겠습니다. 그럼 올해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세종시의 행위자 기반 디지털 트윈 가상 도시 구축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종시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실 데이터를 모아서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자들과 함께 최종 수요자인 정책 수립자들에게 시스템으로 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연구를 좀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근거 기반 도시의 사회 문제 해결 정책을 수립을 지원하는 도시 행정 디지털 트윈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실제 도시인 세종시에 실증하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를 조금 스마트 시티에서 좀 세종시에서 해결하는 게 좋을까라고 여러 부서들과 많이 상의를 좀 했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요와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얘기는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현실에서 이 도시가 정말 시민들이 어떻게 이동하고 어떤 가구들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이런 현상을 한번 가능한 한 디지털 트윈 도시로 구축해보자 이런 얘기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접근법을 통해서 연구개발 추진은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각 객체별 정보를 에이전트로 표현해서 가상 도시를 구축하고 현실을 모사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세종시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은 세종시 인프라를 모두 다 구축을 하고
그 속에서 이동수단들을 다 표현을 하고 그 속에 세종시 모든 시민들을 표현을 해서 어떻게 한 명 한 명이 이동하는지 행태가 일어난지를 1분마다 모사하게 됩니다. 그런 걸 모아서 정책 수립을 하시는 분들은 전체적인 패턴을 보면서 이 정책 수립을 하시는데 활용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데이터는 지리 공간 인프라로 분류되는 데이터와 네 가지 데이터인데 그 다음에 퍼실리티 인프라 주로 이동수단들이 되겠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에이전트인 도시사회 시민들이 되겠고 그들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것은 주민정보와 생활시간 조사와 국가 교통행 조사 데이터 등 각종 데이터를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과거 기존에 말씀드렸던 세종시의 디지털 트윈 기술이 버추얼 싱가포르와 어떻게 다르냐 한번 말씀드리면 세계 표준기구에서 얘기하고 있는 네 가지 분류인 도시 인프라, 도시 환경, 상호작용, 도시 시민으로 봤었을 때 버추얼 싱가포르는 도시 인프라적인 측면, 도로나 터널이나 실내까지 건물을 세세하게 실현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고요. 세종시 디지털 트윈 프로젝트는 그런 거에 그런 것과 약간 개를 달리해서 일반적인 건물 형태와 이런 것들은 표현을 하겠지만 주로 사람들의 포커스를 맞춰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고 이동하는 좀 동적인 형태의 디지털 트윈이다. 좋기로는 합쳐지면 제일 좋겠지만 현재는 이렇게 좀 약간 성격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행위자 기반 인구 이동 형태 디지털 트윈 구축 방법을 어떻게 했는지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가지 데이터 분류, 지리 공간 인프라, 퍼실리티 인프라, 시민, 그 다음에 상호작용을 차곡차곡 데이터를 써가면서 합쳐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어려움과 저희가 했던 일의 핵심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데이터 자체는 그 목적에 따라서 다르게 수집이 되어 있고 식별이 되어 있는데요. 그 모든 것들을 전문가 한 분 한 분과 함께 이 도시에 맞춰서 하나하나 다 깨어내는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게 되면 이 도시를 전체적인 블록존으로 구성을 하는데 통계청의 700개 집계구가 굉장히 세밀한 데이터인데 그게 유의미한 저희만의 데이터를 추려서 487개 블록존을 나누고 모든 도로와 교차로 정보를 입력을 하고 향후 도시가 발전하는 예정지 오륙생활권도 포함을 하게 되고 퍼실리티 인프라로 건물과 인허가 정보, 소상공인 정보를 다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동수단인 버스 노선, 정류장, 그리고 지금 현 2019년 데이터 중심으로 저희가 모든 걸 깨웠는데요. 그래서 승용차 정보, 공용자전거 정보, 대여소 정보를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민들은 당시 인구로 35만 명의 인구를 다 포함하고 이 인구들이 직업 중심으로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매핑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세종시뿐만이 아니라 세종시와 연관되어 있는 대전, 청주, 그리고 전남, 공주의 기타 도시의 이동 현황을 다 파악을 했고 이것들이 잘 맞는지를 이동통신 데이터와 검증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에 해당하는 이동을 하는지는 과거에 잘 알려져 있는 교통 분야의 연구를 하신 분들과 협력해서 다양한 형태의 연구 모형, 그 다음에 통계청의 생활실태 조사를 통해서 1분 단위의 움직임들을 만들어내는 게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개인별로 보자면 누가 어디에서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한지를 다 모사를 해내고 있다. 그런 디지털 트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세종 시민은 2019년대 시점으로는 34만 명에 해당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외지에서 들어온 부분과 합치면 한 30만 5만 명이 됩니다. 그럼 한 분 한 분을 다 포함해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분들에 대한 행태를 표현을 하면 패턴을 분석할 수가 있고 그를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결과는 다양한 형태의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추출한 것을 정책 수립자가 보실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인구와 주간의 생활 인구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떤 지역에 어느 시간대에 어떤 많은 사람들이 가고 그 사람들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리고 직업은 어떻게 되는지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검증은 저희가 제공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 인구 네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데이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버스 정류소 위치 같은 걸 변경해 보면서 정책 수단에 해당하는 해보면서 실제로 어떻게
변화되는 도시가 되는지를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증은 교통카드 데이터와 VDS 데이터를 이용해서 실제로 맞는지를 한번 검사를 해봤는데요. 대체적으로는 한 전체가 다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부를 검증을 해보면 한 80% 정도의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축된 디지털 트윈, 세종식 디지털 트윈 기술을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시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요구와 기술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몇몇 부분을 합쳤었을 때 주로 이동수단과 관련된 부분에 정책의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축한 디지털 트윈 프레임워크 위에 어울링 쪽이든 그 다음에 광역급행도 버스 노선을 신설할 때 사람들이 많이 탈 건지 이런 쪽에 알아보는 쪽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공영자전거인 세종시 공영자전거인 어울링이 운영 개선 정책에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는 2014년부터 공영자전거를 운영을 해왔는데요. 그동안에 축적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참 잘 모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과거에서 지금까지 이용 현황은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는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지 그리고 확장되는 도시에서 얼마나 자전거가 더 필요할 것인지를 정책 수립자가 참고로 알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으로 예측을 해드리고 실제로 2020년 7월에는 데이터 디지털 트윈 기술 기반으로 정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언론 브리핑까지 하셨고요. 그리고 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시간대별로 대여소별로 재배치를 예측을 해서 그 정보를 디지털 트윈으로도 알려드릴 수가 있고 이 부분들에 따라서 적절하게 자전거를 재배치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전거의 수는 한 2,500대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거치대는 한 570여 곳이 되는데 정말 시간대마다 동일하게 배치하는 게 정말 옳은 일이냐.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시간대별로 많이 갖다 두는 게 좋을 것이다 라는 어떤 가설 하에 아침에는 주택가 주변에 그리고 저녁에는 퇴근을 많이 하시는 정부청사 주변에 두어서 효율성을 좀 높이는 그런 실질적인 어떤 정책에 많이 반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 도시에는 지금 그 대전하고 세종하고 연결되어서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한 도시의 특성에 맞춰서 광역급행 버스 노선을 신설하면 실제로 사람이 얼마나 탈 건가 이런 걸 예측하는 기능도 제공을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은 이런 형태의 현재의 모사 수준을 넘어서 향후로는 연 단위로 이 도시가 정말 이렇게 가면 어떻게 변화해 갈 건지를 예측을 해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도시 정책을 계속 수정하거나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그 다음에 현실 데이터와 동기화 기능을 제공해드리는 형태로 계속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마지막을 드리면 이런 형태로 도시의 다양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현재로는 인구의 이동 행태를 모사하는 디지털 트윈을 구축했고 현재 시점에 모사를 했습니다만 향후로는 이게 시계열로 좀 확장되는 형태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을 구축할 수 있고 향후에는 인구 이동 형태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행위자의 소비라든지 그런 형태를 모사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으로 가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좋은 방향으로는 시민과 정책 수립자와 각 분야별 전문가 간 좀 모여서 참여 협력형 의사결정을 할 때 좀 기준이 될 수 있는 참고가 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기술로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기여를 하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연구 개발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저희가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여러 도시 분야에서 해보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소비와 연결하거나 또는 뭐 최근에 이슈들도 있지만 도시가 세종시는 확장되고 있는데 확장될 때 정말 사람들이 어떻게 구성이 될 건지를 한번 예측해보는 일들 그런 것들과 연결할 때 행위자 모델이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근데 어려운 지점은 행위자가 정말 소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모델을 또 넣어야 됩니다. 그것들은 이제 또 전문가들과 또 상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당연히 그 각각의 연구자들과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좀 가고 싶습니다. 저희가 현재 목표는 세종시가 2014년에 도시계획을 수립하실 때 2030년에
인구 한 80만의 도시를 계획하셨습니다. 교통이든 뭐든 다. 그래서 그게 2021년의 현 시점에서 계속 유효한지 그대로 가면 그렇게 될 것인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서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연구가 계속되면 30년 정도는 한번 연 단위로 근거를 가지고 신뢰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연구하겠다. 이상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